오른쪽으로 전달. 마이키 뛰어갑니다. 마이키 이겨냈습니다. 그리고 붙여줍니다. 헤더 맞고 굴절 다시 한번 고! 득점이 들어갔습니다. 선취 득점 광주FC입니다. 자, 결국에는 마이키 선수로부터 출발했던 이 공격 득점 마무리를 지으면서 후반전 84분 선취 득점을 기록합니다. 자, 광주FC가 굉장히 시간을 쫓으면서 어려운 경기를 펼쳐가고 있었는데요. 결국에는 하승훈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. 지금까지 굉장히 또 잘 막아내고 있었던 포천시민축구단. 하지만 이 단 한 번의 공격, 광주FC 0대0 균형을 깼습니다.